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재밌는 질문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근데 질문이 정확하게 맞다면,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의 삶, 죽음, 이걸로 풀어가는 게 적합할 듯도 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과거. 허물과자입니다. 허물이 지나가는 거고, 과거, 현재, 나타난 현 있을제입니다. 나타나 있다는 거고, 이거는 허물을 벗고 지나가는 거죠. 이거는 나타나 있는 거. 미리 안일미 올래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겠죠. 태어나고 어느 순간에 어떤 미래에는 죽겠죠. 그러면서 이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현재적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은 미래의 한 시점을 특정하고 오지 않은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남은 거를. 자, 보통 통상으로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1번은 이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실을 충실한 사람은 현재 하는 이렇게 미분된 미시적인 현재적인 관점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 미래, 앞으로 올 미래를 중시하기도 하죠. 보통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랑 대화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역사를 과거만 있다. 기록된 과거만이 진짜 역사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살아온 현재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현재만이 역사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현재로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랑 대화한다, 미래를 위해서 라고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에치카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현재라는 특성은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미시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이라는 것은 이렇게 긴 기간을 이야기하니까 미시, 현재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거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은 당장 먹고 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은 돈을 아껴서 아파트를 사야지 하는 중산층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도 보장이 되고 미래도 충분히 보장된 사람들은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죠. 그래서 이게 상류층은 과거를 더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만 현재 시간의 관념에서 이렇게 봤는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 몸이라는 구성이 새로운 세포를 유지를 할 때는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주를 21일간 치고 금주를 37일간 치는 것이죠. 그런데 21일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21일 절을 기준으로 해서 21일 후에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21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바뀌죠. 따라서 이 설을 그은 이 현재라는 시점은 이 선, 자, 수학적으로 말했을 때 이 선이라는 것은 점이 모인 것입니다. 이 점이 모였는데 점은 부피도 크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으로 무수하게 접근을 했을 때 0.999 해서 찌면 이게 1이 되는 것처럼 이점 크기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순간적인 미시를 아주 극대하게, 아주 작게, 극한으로 보낼 때는 거의 없는 시점입니다. 자, 없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현재가 없다면 이 과거와 미래는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즉 순식간인 미시적인 아주 작은 시간으로 쳤을 때 이 과거와 미래는 바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똑같이 이 선을 하나로 봅시다. 이쪽은 이곳이고 이곳이고 저쪽은 저곳입니다. 곧 이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은 이승이고 이승에서 선이든 살았고 이 어느 한 순간에 훅 간다고 그러죠. 저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 하나를 레테의 강이라고 그러고 지나갈 때 죽음의 강, 레테의 강 이 강을 넘어갔을 때 이 강을 넘어갔을 때 뱃삭을 주려고 입에다가 동전을 하나 물리죠. 그리고 이쪽 저곳에 넘어가면 이쪽에 적응하게 여기 망각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테의 강도 하나의 순간적인 이승과 저승을 나는 금 하나, 선 하나, 순간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삶과 죽음은 경계가 바로 맞닿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산자의 세상, 여기는 죽은 자의 세상. 다만 이렇게 순식간에 순간의 찰나에 맞닿은 삶과 죽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긴 과거라든가 아니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까지 포함해서 길게 보는 것이죠. 자, 죽은 자의 세상도 이 땅속 깊은 곳,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오랜 기억으로 길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몸에서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세포가 죽고 죽은 자리에 바로 산 세포가 생기고 또 산 세포는 살아가다가 죽고 죽은 자리에 또 산 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현재라는 미시로 나누었을 때 삶과 죽음은 이렇게 명확하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맞닿아 있고 거의 점이니까 빈틈없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있는 것인가. 자, 살아있다고 하기도 맞고 죽어가는 아니면 죽어있는 것도 맞다는 것이죠. 다만 인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점점 노쇠화되는 것처럼 자, 이거는 뭐라고요? 삶의 세포가 더 많이, 살아있는 세포가 더 많이 성장하는 성장기가 될 테고 정체가 되다가 노년이 돼가면서 죽은 세포들이 더 많아지고 새로운 활력으로 산 세포를 만들지 못하면 이제 유전자가 수명을 다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DNA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곧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살아있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장 멋있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죠. 자, 이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간과 관련되어 볼 때는 살아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이고 삶과 죽음은 같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 관념으로 봤을 때도 금 하나에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그칠지 금 하나 금으로 그친 순간에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삶과 죽음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자, 웰빙은 잘 산다는 것이고 웰다잉은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으면 세포가 잘 살고 있으면 적절한 시간에 과도하게 물이 있지 않고 잘 죽겠죠. 세포가 잘 죽어야만이 그래야 잘 사는
새로운 세포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포가 잘 죽지 않는 것을 암세포라고 하죠. 자기 혼자서 죽지 않고 이상증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웰다잉은 잘 죽고 잘 사는 순환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듣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적인 미시적인 관점 말고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자, 거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이 창백한 푸른점 하나가 지구랍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 끝에쯤에서, 여기 또 끝에쯤에서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인류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새로운 삶이라는 후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류들은 삶과 삶으로 이어지고 죽음과 죽음으로 이어져서 삶으로도 이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누가 낳고 누가 죽고 삶과 죽음이 같이 되어오면서 길게 이어지면서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가죠. 자, 이 역사를 되어있을 때, 자, 살아있는 것이냐 죽어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기면 살아있는 것이겠죠. 역사 속에서 이름을 잊혀진다면 살아있는 살 속에 일부로 흡수되는 것이겠죠. 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똑같이 어느 누구도 100년의 수명을 거부하지 못하고 100년씩 이렇게 끊어 삽니다. 따라서 이렇게 100년의 삶을 봐야 되죠. 이 지구 창백한 점 하나에 있는 아주 작은, 예를 들자면, 자, 지구가 농구공만 같다면 이 농구공을, 저 과학선생님한테 배운 비유인데요, 욕조에 빠쳤다가 꺼내서 털털 털어요. 털으면 이 털은 것에 이 외곽에 묻어있는 요만한 물기, 이게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라면 인간은 얼마나 작겠어요? 이 작은 인류가 이 농구공 같은 지구를 벗어나면서 아주 별처럼 창백한 조만한 이런 지구, 콩알만한 지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멀리 가서. 이것들은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름들,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고 인류의 삶 속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10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수많은 50억 년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고, 하지만 태어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걸 모르고 똑같은 공부를 하다가 똑같이 힘들어서 죽습니다. 인간의 삶이 반복되죠. 그 자신의 유전자 일부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게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죽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으로 봤을 때. 하지만 100년이란 의미로 짧게 봤을 때, 100년인데 짧아지네요. 이 짧게 봤을 때 인간은 반드시 죽죠. 자, 그렇다면 삶, 죽음, 한순간일 수도 있고 영원히 이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이라면 현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미시로 봤을 때는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 붙어있고, 긴 시간, 100년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반드시 죽고 태어나는 정해진
그 흐름 속에서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양 끝에 있다는 거죠. 현재로 봤을 때는 삶과 죽음이 붙어 있고, 이거는 양 끝에 있고, 또 인류가 영원히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초 이후에 지속되는 흐름이면 영원히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삶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삶과 죽음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삶처럼 죽음은 어쩌면 친숙한 걸지도 모르죠. 항상. 자, 삶을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고 죽음을 집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균형 있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저희들은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이쪽 발에 한 발, 이쪽 발에 한 발 있고, 이쪽 발에 포인트가 두고 있는데 이쪽 발에 포인트로 넘어가면 죽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삶과 죽음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강력하게 웰빙을 한다고 죽음을 이렇게 정해진 죽음을 무시할 수도 없고, 현재 상황에서 삶과 죽음을 붙어 있으니까 뭐 이게 스릴을 즐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역사가 이어지니까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람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정의, 역사의 정의처럼 삶은 과거에 살았던 나의 삶과 대화를 하면서 먼 미래에 정당하고 당당하고 깨끗하게 죽으면서, 당당한 죽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의 삶의 흔적이나 자신이 살았던 이 경험의 DNA를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결국은 이렇게 후손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그렇다면 이 순간순간 삶과 죽음을 누적했던, 삶과 죽음의 순간 경계를 누적했던 것들이 DNA에 변화를 줄 테니까 이 DNA의 삶과 죽음의 흔적들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결국 이제 답변을 정리하자면요, 이게 살아가는 것인가 죽어가는 것일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리고 이렇게 삶과 죽음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과거, 여태까지 살았던 것과 현재의 삶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의 죽음을 예정한 이 남은 시간들을 삼분하여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살았던 것을 대화를 해라. 그래서 교훈을 얻고 당당하게 죽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미래가, 현재와 과거가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를 시점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의 과거를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 아직은 풀지 못한, 어쩌면 풀었지만 신비한 DNA에 누적되고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살면 잘 죽어야 잘 살고, 그죠? 이렇게 산 세포가 죽고, 그죠? 이 죽은 사람이 잘 죽어서 조상이 잘 돌아가셔야, 그래야 산자가 복을 받고, 또 이 산자가 죽은 자를 모시면서 또 잘 죽어야 산자가 또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죽은 집안을 명문가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가 죽어가는 것인가, 산 것이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 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삶과 죽음은 뭐라고요?
DNA 속에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 현재 측면으로 순수하게 지금 순간 이승과 저승에 대해서 순간의 의미를 생각하든 내가 태어나면서 죽은 것까지의 이렇게 이어진 연속상의 단선인 죽음과 탄생과 죽음을 생각하던 뭐 이거는 좀 서양적으로 보이고요. 이 순간 이건 좀 동양적인 사고로 보이고요. 요 동양적 순간순간과 지속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동양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 이 선으로 죽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100년의 역사만 찾아서. 하지만 이 순간순간이 영원이다. 순간순간이 영원히 이어진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이 순간순간이 이 점으로서 텅 빈 공이라면 영원히 지속된 것은 색으로 해서 불교의 논리는 공즉시색, 석즉시공과 같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작은 미시와 거시를 연결시켜서 서로 일관되고 아니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충돌되지 않은 관점을 세워나가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 잘 죽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동원했지만 고등학교 개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개념들을 동원해봐서 삶과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